왔는데요. 자연숲을 위해 연못을 만들어줬다고 했는데요.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제가 이제 구독자님 집에 왔거든요. 바로 벨 눌러서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숲의 회장 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집에 가가지고 저기 동물들이랑 연못이 있다고 해서 가는데요. 구독자님이 얼굴을 나오기 싫어서 그냥 모자이크 처리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러 가시죠. 렛츠끼리. 와, 너무 좋다. 비가 오니까 경치가 너무 좋네. 아우, 경치 좋죠? 진 회장님. 네, 너무 좋아요. 진 회장님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우리? 아, 구독자님이 연못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기대가 커요, 어때요? 아, 연못이 집에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드디어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와, 벚꽃이 좋죠? 네, 벚꽃이 너무 좋습니다. 비가 와도 언제라도 멋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구독자님 집에 왔는데요. 구독자님 집에 자연숲을 위해 연못을 만들어줬다고 했는데요.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제가 이제 구독자님 집에 왔거든요. 바로 벨 눌러서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어, 그럼 이세는 어떠세요? 저도 몰라요. 그럼 이세는 어떠세요? 다 몰라요. 아, 그럼 어떡해요. 이세 다 알아야죠. 몰라요. 키우는 사람이 왜 이거를 다 모르면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왜 키웠어요, 이거를? 아, 이세는 왜 노란색이에요? 몰라요. 염색을 했네. 이세는 왜 흰색이에요? 그러게요. 아, 이세는 원래 흰색으로 태어난 것 같고, 이세는 왜, 흰색이랑 노란색이랑 섞여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이거네. 노란색, 흰색, 이렇게 섞어서 이게 나온 거네. 진화라는 거네요, 진화. 인포는 처음에 노란색이었다가, 그래서 딱 이렇게 흰색으로 변하다가, 그럼 딱 이렇게 노란색이랑 흰색을 섞어서 이게 카나리아가 됐네요. 아, 까먹겠네요. 모르면 새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연못을 보러 온 겁니다. 바로 연못 보러 가시죠. 네, 갑시다. 야, 아, 연못이 이렇게 작을 어떻게 해요? 연못이 이렇게 딱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러면 자연 분량이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큰 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저가 들어가도 이거 꽉 차겠다. 아, 그러면 나중에 물고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딱 잡는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딱 날씨를 해가지고 재밌게 물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 어항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딱 넣어가지고 물고기에다 돗밥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그럼 낚시를 저희가 해드릴게요. 어디 잡을 거예요? 기념식장님을 이렇게 상의를 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낚시를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나중에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들어있을지 참 기대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